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올림픽의 감동을 그대로 이어갈 지구촌 축제 도쿄 패럴림픽이 오는 2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5일까지 13일간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태권도와 배드민턴이 첫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메달 점자가 도입된 점이 눈길을 끄는데요. 우리나라는 14개 종목에 159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금빛 여정에 나섭니다.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도쿄올림픽이 지난 8일 막을 내렸습니다. 그 뜨거웠던 순간을 이어받아 장애인 선수들의 열정 가득한 도쿄 패럴림픽이 전 세계를 환호의 물결로 채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스포츠는 세계와 미래를 바꾸는 힘이 있다를 슬로건을 내건 도쿄 패럴림픽은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도쿄 일원의 19개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대회 종목은 총 22개로 539개의 금메달을 향해 전 세계 4,400여 명의 선수들이 경쟁에 나서게 됩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 대표팀의 각오는 남다릅니다. 14개 종목에 선수단 159명을 파견해 금메달 4개 등 종합 22 진입을 목표로 금빛 여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5월 17일 열린 도쿄 패럴림픽 미디어데이에서 선수들은 한 목소리로 최고의 기량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훈련을 바탕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겠다는 설명입니다.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훈련에 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성적을 잘 내서 저희도 그걸 그대로 가지고 꼭 개인전 금메달 따고 단체전도 금메달 따겠습니다. 장애인 수영의 역사가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도쿄 패럴림픽. 우리 선수단은 개막식이 열리는 24일을 시작으로 13일간 금빛 질주를 펼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그간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한 중증장애 아동을 위한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예산과 지원 시간이 늘어나 부모들의 양육 부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정부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본인 부담금 없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동안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만 6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예산 부족 등으로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등 기타 돌봄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어 돌봄 사각지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에 비해 돌봄 시간이 적은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예산 자체 전용을 통해 약 38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 총 1,000명의 중증장애 아동을 추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돌봄 서비스는 돌봄 수요가 높은 만 6세 미만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돌봄 지원 시간을 월 평균 10시간 추가 확대합니다. 협약 비준 당시 국내 여건으로 보류되었던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선택 의정서 비준을 위한 절차가 12년여 만에 본격화됩니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은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최종 채택돼 2008년 5월에 발효됐습니다. 교육과 건강, 근로 등 장애인의 전 생활 영역에서의 권익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8년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2009년 1월에 국내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는 선택 의정서 비준을 보류했는데 국내 제도적 준비와 같은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12년여 만에 비준이 추진되는 선택의정서는 개인진정과 직권조사권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진정은 국내의 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개인 또는 집단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당사국의 협약 위반을 진정하는 제도입니다.
직권조사권은 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해 심각하게 또는 조직적으로 침해된다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으면서 전체 인구 대비 고령 인구 비율이 16.4%가 됐는데요.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는데 향후 3, 4년 내에 진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감소와 초고령 사회가 가속화하면서 정부가 전국민 평생학습 지원 강화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전국민 평생학습 체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의 평생학습 이용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평생교육 바우처와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지원을 확대합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직무 수행 능력 개발을 위해 정부가 연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직업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제외한 국민에게 지원합니다. 평생학습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대상도 내년부터 확대합니다. 우선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고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중장년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가파른 성장세로 전자상거래 시장의 대세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라이브 커머스의 열기가 무척 뜨거운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라이브 커머스 판로 개척을 위해 강남구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권용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일 일과를 마친 저녁 시간, 서울 강남구청의 민원 창구가 한산한 가운데 로비 한켠에서는 이색적인 광경이 펼쳐집니다. 강남구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라이브 커머스 지원 사업인 일명 강소라 프로젝트가 실시간 송출 중인 현장. 이커머스 대세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라이브 커머스 판매 시장 진입과 판로 개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강남구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한 지원 사업 아이디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판매와 홍보를 함께 다 잡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이지 않을까. 한 시간 동안 고객님들을 만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리허설과 준비를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자체가 막연했던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문가 그룹을 대거 투입해 상품 구성, 마케팅, 컨설팅은 물론 방송 인력, 송출과 판매, 배송 관리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 줍니다. 정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실효적인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저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강남구청에서 감사하게 다 제공을 해주시고 하니까 저한테는 앞으로 지치지 않고 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강남구청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이브 커머스의 원조격인 중국의 왕옹이라 일컫는 1인 방송 판매자들은 작년 한해만 무려 19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거래액으로 거대 중국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국내 시장 역시 지난해 4천억 원대였던 것이 올해 들어 2조대를 훌쩍 넘어 후년에는 10조대의 거대 시장 진입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취지의 라이브 커머스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굉장히 뿌듯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강남구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화이팅! 자본력으로 중무장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앞다퉈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는 올 연말까지 70여 회 방송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한편 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라이브 커머스 지원 사업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권용찬입니다.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국가 발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조은빈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보령시 대천일동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에서 제58회 전국 나라사랑 스피치 예선대회가 개최됐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보령시 지회에서 주최한 이번 스피치 대회는 국립인복, 자유수호, 평화통일 등
우리 사회의 건전 의식 함양과 관련된 주제로 열띤 스피치가 펼쳐졌습니다. 시상은 최우수상 1명, 우수상 5명, 장려상 3명으로 총 9명의 학생이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을 수상한 연사의 지도교사에게 지도자상이 수여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대회에 나와서 후련했고 상을 타게 되어서 뜻깊고 의미 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로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저도 이번 대회로 통일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은 평화 통일에 대한 애국심을 담아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가치관을 정립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조은빈입니다. 순천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배분위원회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순천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순천시청에서 순천시 사회복지협의회 배분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 소외계층의 권익 향상과 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배분위원회는 조병철 공동위원장과 순천시 사회복지협의회 김미자 회장을 비롯해 순천지역 복지관계자 3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순천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최초로 배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후원 물품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와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함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전남의 우수한 인재들을 위한 장학금 기부로 온정을 전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지난 11일 전남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재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전남도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전남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인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한영민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남도 건축사회장, 고석규 전남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기탁금은 재능이 우수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전남 지역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이며 대한건축사협회 전남도 건축사회는 매년 사랑의 집 고쳐주기와 같은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시가 여순사건 유족회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여수시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 따른 신속하고 차질 없는 후속 대책 추진을 위해 지난 10일 망마경 기장에 마련한 여순사건 여수유족회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열고 현판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권호봉 여수시장과 서장수 여수유족회장과 임원, 김병호 시민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법 후속 조치를 위해 유족회와 함께 지역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와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현재 여수시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선제적 후속 조치로 TF팀을 구성하고 기념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을 지난 3월부터 추진하는 등 법 제정 이후의 후속 조치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신문 경기총괄지사 김철희 지사장이 임명됐습니다. 김철희 지사장은 경기 지역의 곰돌이 복지재단 장애인신문을 총괄하며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해왔으며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이념을 담아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안함과 공포감 같은 내면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표현한 한강 작가의 조각 작품들이 전북 전주 우진문화공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주에 위치한 우진문화공간은 젊은 신예 작가들에게 새로운 도약으로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공간으로 이번 2021년 전라북도 미술대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청년 작가 한강의 분리공포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696번가의 빛, 선미촌 등의 지역 정서를 표현하는 작품으로 대상의 이면과 그림자를 표현해오던 한강 작가의 첫 번째 개인전입니다. 이번 전시인 세퍼레이션 피어는 분리 공포라는 것을 주제로 작업을 하였는데요. 작가가 느끼는 공포나 불안이라는 감정들을 그 제 이야기 속에서 찾아내서 이제 작품으로서 표현을 해본 작품이고요. 첫 번째 개인전인 만큼 많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즐겁게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강 작가의 전시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단절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따뜻한 공감을 전달하는 동시에 지친 시민들에게는 작은 위로를 건네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문화예술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한중일 작가들의 작품이 전남 순천에 모였습니다. 각국의 작품들이 특색 있는 매력을 선사해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순천 지역에서는 지난 7일부터 2021 동아시아 문화도시 한중일 예술가 교류전이 2차에 걸쳐 열리고 있습니다. 2021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지정된 한중일 3국의 도시 중 순천시가 지원한 이번 전시회는 순천시 창작예술촌 조강훈 아트 스튜디오와 중국의 랴오닝대학교 서화연구원에서 공동 기획한 국제교류전입니다. 1차 전시는 동아시아 평화의 조각 순천만 동아시아를 품다라는 주제로 조강훈 아트 스튜디오 다다 갤러리, 갤러리 작업실의 오후 3곳에서 총 80여 점을 오는 20일까지 선을 보입니다. 동아시아 한중일 3국 예술가들의 중국화, 수묵, 유화, 수채화, 설치 작품 등 다양한 작품으로 개개인의 삶과 도시가 간직한 기억, 그리고 도시 문화에 대한 탐색 등을 표현해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순천시가 2020년, 2021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시아 문화도시 세 곳 중에서 한 곳인 순천시에서 그 국제교류를 추진을 하는데 저희가 그 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번 전시가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전시이기 때문에 저희는 준비를 나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부족한 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처럼 보기 드문 그 중국 작가나 일본 작가들, 한국 작가들이 순천 지역에 와서 지금 전시된 작품이 약 80여 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드뭅니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한 번씩 오셔서 관람하시면은 코로나 상황에서 좋은 치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시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중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 나라 작가들이 작품을 통한 소통과 교감을 통해 미술계의 잔치를 넘어 동아시아 문화예술의 교류를 위한 교두보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앞서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가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명대로 전 세계 꼴찌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40년 후인 2060년에는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고령자로 구성되는 사회에 들어설 것이라고 하는데요. 독거노인 가구도 늘어나다 보니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늙어가는 대한민국, 더욱더 속도감 있는 노인복지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Thank you.